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비오틴이 머리카락이나 탈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비오틴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비오틴이 효과가 있냐? 비오틴을 또 먹으면 얼마나 양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굉장히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탈모 치료용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비타민들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타민의 함량도 되게 다양해요. 어떤 제품에는 1000 마이크로그램, 어떤 제품에는 5000 마이크로그램, 뭐 이렇게 들어있어서 어떤 거 먹어야 되는지, 머리카락을 집중해서 한다면 어떤 게 좋을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일단 비오틴의 생리학적, 생물학적 영향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비오틴은 이제 혈당을 조절하거든요. 블러드 슈거라고 불리는 이 혈당을 조절하는데, 우리 당뇨병일 때 혈당 조절 잘안 되잖아요. 이러면 건강에 문제가 되듯이 안정된 혈당은 모발 성장이 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비오틴과 혈당의 관계에 대해서 실험한 논문에 의하면 비오틴을 3개월 복용한 군에서 공부 혈당이 275에서 226mg으로 감소하였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LDL, 뭐 트리글리세라이드 같은 이런 지질 검사, 기름기 검사죠. 이런 것도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비오틴이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발 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죠. 그 영양소 자체도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과량의 비오틴은 머리카락 성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아주 소량의 비오틴은 뭐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가장 머리카락 치료에 적합한 양은 하루에 한 2.5에서 5.0mg 정도예요. 2.5에서 5.0mg이요. 그래서 마이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000 마이크로그램이 1mg이거든요. 1000 마이크로그램 비오틴은 하루에 3알에서 5알 정도, 그리고 5000 마이크로그램 비오틴은 하루에 1알 정도 드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용량은 이렇게. 그래서 비오틴은 일단은 이 정도 용량 드시면 탈모 치료에 좋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